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2차 전지 이슈 준비를 해 주셨는데 오늘 좀 색다른 이슈 같아요? 예,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 환경부와 현대차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아, 달라졌습니까? 예, 이렇게 예, 달라졌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동안 이제 계속 좀 뭐랄까 그 비판적인 얘기만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좀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이제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역시 이제 그 열심히 떠드니까 세상이 이제 좋은 쪽으로 조금 바뀌기도 하는구나 하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그동안 했던 것들이 되게 좀 보람이 있다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SBS 뉴스에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그 방송이 나왔는데 요거 이제 좀 캡처해서 지금 갖고 왔습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죠. 불똥 떨어진 중국산 테슬라에서 이제 2월 12일 날 이제 방송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요거는 이제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게 뭐냐면은 요 이제 뒤에 화면 저게 뭐냐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다 쓰고 나서 그 사용 후 배터리를 테스트를 해서 이게 이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성능 배터리 성능을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하는 저 기간입니다. 그 이제 그 모습이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환경부 쪽 얘기가 이제 NCM 배터리는 폐자원을 90% 가까이 회수를 할 수 있고 재활용이 용이한 반면에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 재활용하는 이제 저 작업을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최근에 이제 한하진 환경부 장관께서 이제 직접 이제 기자 그 간단 기자 회견을 하시면서 배터리의 효율, 친환경성, 성능을 포함을 해서. 보조금 체계를 이제 개편한다 하는 이제 보조금 개편안을 이제 발표하는 이제 그 장면이고요. 요 관련해서 이제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께서 작년에 상해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이 작년 후반에 한 10배 이상 국내에서 판매가 됐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환경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해서 이제 작년에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현대차가 이제 CATL LFP 배터리 탑재된 차량을 팔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그 혜택은 이제 그 중국산 모델 Y가 테슬라 모델 Y가 이제 다 갔다는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정부에서 움직이고 해서 이제 이번에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바뀌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국내에서 이제 그 테슬라가 팔린 게 단 한 대뿐이다. 하는 이제 기사가 나와가지고. 네. 예, 저게 되게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한 대밖에 안 팔았으니까. 예. 지금 2월이 중순인데. 예, 예. 1월 달에. 1월에 한 대 팔렸다는 얘기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저게 보시면 테슬라 뿐만 그런 게 아니고 국내 전기차들도 보면 아이오닉 6나 기아 EV6 벤츠 EQE, BMW iX3 같은 것들이 다 한 100대 정도밖에 안 팔리고 있어요. 1월 달에는. 저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저게 뭐 테슬라 차량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기사는 좀 그런 형태로 좀 나왔던데 이게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환경부 보조금이 이제 결정되는 시기가 대략 3월 달입니다. 예. 그래서 3월 달에 결정이 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매해 3월 전까지는 좀 안 팔립니다. 예, 예, 예. 1, 2월 달은 이제 전기차가 비수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런 부분도 조금만 좀 뭐랄까 정책 같은 부분을 좀 이제 공무원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 그 보조금 지급 결정 기준을 이제 11월이나 12월에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1월 달에 이제 이 바로 진행을 하면 1, 2월 달에 이제 수요 공백이나 이런 부분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주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생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뭐 조금 더 이제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이제 애쓰시지만 조금 더 뭐랄까 그 운영의 묘 같은 거를 살려서 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기사 두 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요 기사는 이제 매일경제 기사고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이제 중국산 쓰면은 보조금 덜 주고 요런 것들을 체크해라 해서 이제
승용차, 버스, 화물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 올해 이제 최대 650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670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만 원은 깎았고. 네. 소형의 경우에는 55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작년에는 5,70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 이제 보조금이 전액 지급됐는데 그 기준도 200만 원 깎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기차 가격이 좀 인하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가 좀 반영된 거고요. 차 상위층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의 30%를 이제 추가 지급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있고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까지 차등을 주고 400km 미만은 축소. 그러니까 1회 충전에서 500km 이상 가면은 이제 풀로 다 받게 되는 형태고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좀 깎아 나가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 배터리 에너지 밀도 자원 순환성을 반영하겠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 보조금 체계가 개편돼야 된다는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잘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전기 버스의 경우에는 대형이 최대 7천, 중형이 5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전기 화물차의 경우에 소형이 최대 1,100만 원, 경형이 800, 초소형이 40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폐차 미이행 시 보조금 50만 원 추가 지원하고 택배용 전기 화물차 구매 시에는 10% 추가 지원이 있는 형태로 지금 이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되게 이 규정이 이제 현실을 반영해서 그다음에 국익을 반영해서 제대로 좀 잘 바뀐 것 같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면은 언론이나 뭐 지식인들이 다 같이 잘했다라고 이제 사실 박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환경부가 특정 배터리를 겨냥해서 보조금을 개편한 것은 아니다. 보조금을 설계할 때 LFP 배터리를 특정해서 차등을 두진 않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배터리 효율 개수와 배터리 환경 개수를 도입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LFP를 대놓고 이거 안 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중국 특히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죠. 무역 압력이나 이런 부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피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명분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적으로 가능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그런 아이디어는 제가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경제에서 이제 그 승용차 보조금, 승용차 쪽에서 이제 국비 보조금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0만 원이 줄었네. 작년에 680이었고 650으로 30을 줄었는데 성능 보조금이 400만 원, 배터리 안전 보조금이 20만 원, 충전 인프라 40만 원, 혁신 기술 50만 원 이렇게 이제 총 구분해서 지금 이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요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6가 요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의 차량이 됩니다. 이제 500km 이상 현대차 아이오닉6는 가니까. 반면에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저게 이제 5,699만 원으로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200만 원 깎지 않으면 모델 Y의 경우에는 90만 원으로 보조금이 대략 이제 현대 아이오닉6에 비해서는 한 450만 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이제 네.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 위에 얘기가 첫 문단의 얘기가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두 중간 문단에 그 국제 표준 운행 기록 자가 진단 장치 OB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OBD요. 예. 저게 이제 설치가 돼야 환경부에서 이제 이 차량 관련한 뭐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의 전기차의 재반 사항에 관련해서 환경부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테슬라가 이거 달아라라고 우리 정부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건 관련해서 그러면은 너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보조금 20만 원을 책정해서 테슬라만 못 받게 돼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고요. 이거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아, 네. 예. 아주란 표현까지 쓰시네요. 예,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한국에서 차를 많이 파는데 한국에서 차를 많이 팔면 한국의 국내법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그동안에 국내법을 지금 무시하고 저런 형태로 남들 다 나는 지금 벤츠나 뭐 그다음에 BMW 같은 데도 이 OBD를 다 달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만 계속 이제 자기네 기술이 유출된다 이런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그동안 개겼는데 그거에 대한 징벌을 이런 식으로 한 건 아주 잘했다라고 이제 박수 쳐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OBD가 맨 마지막 문단에
이게 이제 LFP 배터리 장착해서 출시되는 자동차 중에서 경형 전기차는 요번에 이 규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형이요? 이제, 예, 경형. 네. 그러니까 작년에 출시한 이제 현대차의 레이 EV LFP 탑재된 것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전략적인 뭐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 입법 과정에서 이제 현대차에 좀 입김이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이제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게 좀 옥에 튀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박수 치고 이제 그 칭찬해야 마땅한데 사실은 현재 이제 그 언론이나 그다음에 뒤에 이제 유튜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유튜브 쪽 자동차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이거를 오히려 비판하는 기사나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토마토의 그 실온 전기차 보조금 지침 유감이라는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 지금 최근 무렵에 뭐 여러 언론에서 이 같은 맥락의 기사들이 사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하는 거를 차별해서 되겠냐. 마치 이 중국의 국유를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듯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사실 있거든요. 요 밑에 보시면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통상 압박이나 보복 조치에 비밀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좀 협박하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붙으면은 이 뭐랄까 이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인데 대국의 이제 심기를 건드려서야 되겠냐 이런 식의 지금 사설이 되게 사실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이 EV만 딱 찍어갖고 걔만 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규정을 하나 해놓으면 그 규정이 바로 여기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 잘 했지만 마지막에 좀 옥에 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구독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김한용의 목화라는 이제 유튜브인데 이게 자동차 전문 유튜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삭감에 관련해서 2024 전기차 보조금이 변경이 황당하다. 라는 요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테슬라에 좀 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데 저건 관련해서 저분의 이제 그 유튜브를 유심히 보면 테슬라나 그다음에 중국 차를 되게 찬양하고 이제 중국 차에 좀 지원을 받는 듯한 협찬을 받는 듯한 그런 형태의 이 뭐랄까 이 저기 그 콘텐츠가 되게 많은 채널이에요. 요 밑에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테슬라의 맞불 비아디 습격해서 공포의 중국차 비아디가 전기차 1700만 원짜리를 뭐 이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저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저 그 목화 김한용이 저분이 이제 직접 저기 중국 공장 방문해서 이제 차도 다 보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저게 이제 협찬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분 관련해서 저런 형태 지금 특히 이제 자동차 유튜브 쪽 관련해서 이게 이제 자동차 유튜브는 당연히 자동차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일종의 그 광고비 같은 뒷돈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금이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사해서 저거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네. 예,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24년 2월 14일 날 SNS 뒷광고 영상 2위는 네이버 블로그 그럼 1위는 해서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뒷광고 관련해서 조사를 다 했어요.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후기인척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가 지금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지난해 적발한 것만 2만 6천 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네. 돈을 받아서 그걸로 배를 불리는 이런 형태의 좀 불건전한 행위가 지금 국내에서 되게 만연한데. 뭐 자세한 상황 모르지만 좀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네. 2만 6천 건 적발된 게 2만 6천 건이라니까요. 아유, 네. 예, 그러면 수만 해도 벌써 2만 6천 건이네요. 예. 적발 안 된 거면 한 10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26만 건이나 260만 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지금 나온 걸 보면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쭉 해보니까
시정 건수가 이제 인스타가 16,384건, 네이버 블로그가 12,000건, 유튜브가 한 500건 정도, 기타 770건 정도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광고 제공자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하는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하는 표시 위치 부적절이 42%로 가장 많았다는 거고요.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공정위가 발표하셨는데 이 활동은 되게 더 활발히 하셔야 되고 더 이 뭐랄까 강도가 좀 더 세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2004년 5월 27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변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실 당시에 하신 말씀인데 아, 2004년이면은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입니다. 네. 예. 신뢰는 정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신뢰가 먼저냐 민주주의가 먼저냐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관련해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나한테 사기를 치지 않는지를 내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든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이제 뒷광고를 받아갖고 이제 그 시청자를 기만하는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되고 특히 목화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심도 깊게 정부 당국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현대차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예.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의 일환으로 이제 현대차가 캐스퍼 EV에 LFP 말고 NCM을 탑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캐스퍼 EV에 LFP 탑재한다고 해서 제가 좀 뭐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요번에 이제 보조금 체계 바뀌면서 NCM으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한 거니까 아주 잘한 거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제 슈퍼볼이라고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스포츠 행사인데, 네. 이 스포츠 행사에 이게 또 광고비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잖아요. 이 60초 광고를 이제 기아 EV9 선전하는 광고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166억이 들었다는 건데, 188억이 들었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저게 이제 그 EV9 그때 슈퍼볼에서 이제 광고했던 그 한 장면을 갖고. 기아 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뭐, 저 장면만 봐서. 저 뒤에 뭐 연결되겠죠. 네. 저게 시작 단계일 테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거 이후에 그 EV9의 이제 검색량이 2,497%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EV9이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작년에 현대차 이제 그 마케팅 미스로 인해 갖고 사실 차를 많이 못 팔았는데 뭐 여러모로 볼 때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니에요. 강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인들은 중대형 차량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지만 광고에서 이제 주로 얘기했던 게 EV9이 미국에서 주요 자동차사 최초로 출시한 3열 전기 SUV다 하는 네. 점을 이제 강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힘들어졌지만 미국에서라도 잘 팔 수 있기를 좀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에 전기차 공장이 없어서 이제 이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올해 10월달에 완공된답니다. 원래는 저게 이제 2025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네. 이제 상황이 급박해져서 2005년 상반기로 당겼다가 다시 2004년 10월 달로 지금 당겨져 있는 이제 그렇게 됐고요. 아, 올해인 거죠. 올해입니다. 24년. 예, 24년 네.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동하게 되면은 이제 연간 3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최대 향후에는 50만 대까지 증설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니까 아주 큰 물량을 미국에서 팔 수 있는 이제 교두부를 확보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저게 그때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지금 현대차가 지금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문제다 지금 지어 갖고 2026년에 나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오늘 현대차 칭찬 많이 하시는데 아 예, 잘하고 있는 건 칭찬이에요. 아 예, 예. 예. SK온이 이제 미국 배터리 공장 포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미국 배터리 공장을 지금 현대차용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거를 활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달에 받는 그 전기차에 저 배터리가 들어가서
7,500불을 다 받을 수 있는. 네. 예, 그러면 이제 30만 되면 7,500불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예, 예.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땡겨 써야죠. 예, 예, 예. 마침 잘 돼갖고, 예, 네. 포드가 지금 전기차 판매가 부진해서 현대차가 지금 덕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SK 배터리 아메리카라고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이제 저거는 SK 전용 공장이고요. 자체 공장이고, 저 2공장 물량이 이제 포드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현대차 공장 쪽으로 이제 돌리는 이제 그런 계획이 지금 있는 거고요. 네. 예,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조금 쓴소리를 하셨던 뭐 현대차 환경부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